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 36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 원래 요한복음 18장이 내용인데요. 이 18장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요절이 되어지는 본문이 되어지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기 전에 그런 장면들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반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리에 대해 증언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보니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되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진리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질문, 진리에 대한 답을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중학생이 뭘 압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쇼펜하우의 그 인생론에 대해서 내가 한 반 정도 읽었어요. 대개 중학교 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도대체 그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요. 그때 내가 예원교회 다녔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것도 예원교회 렘넌트였으면 나는 딱 결론 내렸을 텐데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그 진리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들을 낳으면 진리라 이름을 짓겠다는 정도로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사모하겠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베고 잤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회 밖에 나가는 게 싫더라고 저는 근데 그만큼 이제 공부하기도 싫었지만은 일단은 교회가 좋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붕에 쫓아다니며 했는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진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고민이란 말은 진리에 대해서 왜 고민할까요? 그것은 인생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란 말은 인생에 대한 어떤 행복에 대한 그 어떤 고통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행복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걸 고민했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화두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불교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보면 일목스님이라고 있는데요. 제타나와의 선언, 그러니까 원주의 이 제타나와의 선언을 크게 줬는데 입으로 말하면 엘리트죠.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년 전이죠. 2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불교에서 불교가 아니라 그 서울대에서 같이 불교 동아리에 있었던 20몇 명이 중에 10몇 명이 출가했으니까요. 서울대 출신들이. 이 사람이 왜 불교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 공황장애 온 것 같아요. 막 죽음의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바깥에 뛰쳐나갔는데도 뛰쳐나가가지고 막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때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들이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면서 이제 뭐 스님의 법문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출가를 이제 하게 된 거고 유학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이 진리가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되잖아요. 쉽죠.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란 말은 인생에 참 행복의 길이 있느냐?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인생의 고통과 고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나는 누구이냐?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제일 힘든 그 믿기 제일 힘들었던 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간단한 거를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인간의 근본 문제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걸 알았으면 다 끝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재앙 저주, 지옥의 문제, 사주팔자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인생의 행복의 길이요, 인간의 근본을 찾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흥석을 회복하는 그 길이요, 그리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이걸 평생 믿으면서도 제가 한 작년에 몇 개월 전에 우리 등촌 쪽에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뭐 경찰관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뭐 한 주 전에 만났겠죠. 이 사람 만났는데 경찰 강부에 등촌동 앞에 그 아이파크 앞인데요. 놀란 게 뭐냐면 경찰 간부이면서도 이게 무속인이에요. 무속 그 신을 받은 지가 몇 년 됐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개척 교회를 한 20년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형제가 죽고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서 자기 사업도 안, 경찰 하면서 이제 뭐 투자했던 게 안 되면서 뭐 그 형제 중에 이제 누나가 뭐 이렇게 구술 한번 해보라 뭐 시작해가지고 이제 끌려간 거죠. 결론적으로는 딱 신받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 몇 년 안에 집 두 채 사서 해주겠다. 그리고 빚 갚게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 20년 동안 무속하다가 다시 자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해주겠다. 다 마쳤어요. 집 사고 다 했어. 그러면 저도 헷갈리겠더라고요. 왜 고개를 흔들면 안 되죠. 예수 믿는 고개를 흔든다는 말은 공감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참 진리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우리 인생 문제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평생 누려도 되는데 이거 못 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뿌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답. 간단한 건데 그냥 보잖아요. 빌라도가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냐. 근데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묻는 거는요. 너 정말 예수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그러냐? 그러면 진리가 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비하는 거니 진리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 웃기고 좋아하시네. 진리가 뭔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하는 거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속인이 와든 어떤 누가 와도 누가 종교인이 와도 이 아까 일목스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철학자고 불교의 골수분자거든요. 우리가 용어 다 모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게 분명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걸 했다면, 청년의 때는 제가 신학교를 24살에 갔나요? 23살에 갔나? 전도사를 25살부터 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청년 시대를 내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갈급했어요. 영적인 문제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제가 27인가 28에 다락방을 접했는데요. 정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뭐 세상적으로 막 방탕하고 살진 않았거든요. 인간의 생각만 고민했을 뿐이지 행동을 옮기지 않았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확신해라. 성경 속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했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정착. 어제 그 이제 회의가 있어서 출근하면서 이거 아침 10시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담임 목사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회의하러 이제 온다고 아침에 얘기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일주가 중요하다. 3일주가 중요하다 얘기하시다. 강권이라고 얘기하시다. 3일주가 뭡니까? 3일주는 정착이잖아요. 정착. 그중에 새가족 정착, 장단기 여섯적 정착. 모든 게 지금 우리 교회 모든 부분에 3일주거든요. 기간이든 부서든 관계없이 대교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교구 토요일날 하는데 전부 다 와오셔야 되거든요. 3일주의 키는 정착인데 그 정착은 새가족, 그 다음에 장단기 여섯자. 그냥 온라인 예배자, 뭐 격주로 드리는 사람, 월별, 분기 다 있습니다. 대교구는. 더 중요한 것은 불신의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될 키는 하나거든요. 에베소 4장 13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노니. 새가족, 장단기, 뭐 불신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키입니다. 왜 장단기 결석자 나옵니까? 복음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불신앙에 넘어지고 시험에 무너지고 갈등에 무너지고 나중심 물침성 성격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든 장단기 유사자든 새가족이든 키는 복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왜 아침에 새벽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하냐고. 새벽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좀 웃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나는 표정이라고 지냐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잘. 새가족, 장단기 여섯자, 불신자, 진리에 대해서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처음 보면 막 하나 예수 만났다, 막 하나님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내가 기쁨이 찾아왔고 내가 360도 바뀌었다.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하나님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를 너무 좋아해.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는. 간단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진리에 대해서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거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떠난 원죄라는 것이 있고 사단이라는 것이 있고 재앙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든 그 길을 들어서는 것이고 그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진리로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 그 축복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라.
골로새 1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뿌리내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주면 안 돼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장단기 결석자들에게 생각적이게 그리스도로 뿌리내리도록 진리 대신 인생의 답, 나의 인생에 대한 답, 불신자 인생에 대한 답, 종교인들에게 주시는 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딴짓하거든요. 교회 20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벌써 50분이네, 주여. 두 번째,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던 14장 6절, 7절에 보면 그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유해방이고 이번 주 말씀처럼 염려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완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여 그의 육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중대 문제를 해결한 분.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 죄와 저주와 사단과 우리의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거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는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불교에서 얘기하잖아. 나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냐 무엇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증거를 내가 참되게 얘기한다. 내가 얘기해도 참되게 했는데 이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누리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쉬운 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보다 쉬운 거 없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쉽습니다. 뭐라고요? 전도보다 쉬운 게 없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니까 체험을 다 못하니까 그런 거죠. 알면 알수록 쉽죠. 쉬워요. 인생의 물음에 질문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2000년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진리는 두 번째로 보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현역에 빨리 안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제 캠프 나갔는데 그 우리 집사님이 관계하신 분 이렇게 만났는데 60, 70 좀 넘으신 분인데 고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못 깨닫더라고요. 아내가 불교 다니는데 아내 때문에 아내가 겁이 나서 뭐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아내가 겁이 나가지고 아내가 불교 신자라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네요. 근데 얘기는 못 들어. 어떤 분들은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쿠엘라 캠프 나갔을 때 그 염색방의 아주머니는 70년생인데 잘 깨닫더라고. 깨닫는 것도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2장 10절에다 보면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자기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깊은 곳도 깨닫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느냐.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겠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다. 이게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은 절대 진리다. 이 복음을 받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된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론 배우면 뭐냐면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절대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인본주의, 샤머니즘, 문화, 종교 없이 완전 복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분명한 역할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시간이 너무 많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빨리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론 말씀처럼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진리를 전파하고 참된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로 깨달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